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하겠다며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와 유족에게 각각 국민 포장과 훈장도 수여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밤 자신들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열병식에 참석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수해방지법 가운데 하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